자, 택트주인데요. 네. 언택트가 아닌 택트입니다. 네. 근데 거기에 관련된 사실 주는 여러 가지가 있어서 네, 한번 들어볼까요? 택트주 지금 항공주도 있고 면세점주, 그렇죠. 화장품주, 네. 뭐 엔터주도 있고요. 직접적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피해를 받았던 기업들이 있어요. 그런데 주가를 보시면 사실 이게 어제 오늘 일은 아닌데 굉장히 주가가 고가권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고 맞습니다. 또 오늘 같은 시장에서도 상대적으로 또 견조한 움직임을 띠고 있습니다. 네.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도 미국으로 넘어가 계신 맞습니다. 상황인데 이제 미국하고 빅딜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그 안에서 지금 주요 그 안건으로 이 백신 공급과 관련한 그렇죠. 빅딜 소식이 들려올 수 있다라는 소식이 들리고 있어요. 그래서 네. 오늘 시장에서도 코스닥 그 지수 안에서 제약 바이오 관련한 기업들의 주가가 또 개별적으로 올라서는 모습들이 확인이 되고 있는데 맞아요. 아무래도 지금 전 글로벌적으로 물론 코로나가 완전히 잡혀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백신 접종만 하면 우리나라는 문을 열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관광 대국들도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고 네. 또 백신 접종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 많은 그 경제학자들이나 또 많은 사람들이 그와 관련한 이제 분석 보고서를 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코로나는 이제 우리가 좀 타성에 젖은 건지는 모르겠는데 코로나 이후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택트주들이 올라서고 있고 또 오늘 시장에서도 좋은 움직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분위기 안에서는 우리가 비교적 지금 진입을 한다 그러면 고점권 부근에서 진입한 거는 맞는데 진입을 하는 것은 맞는데 그래도 손절 가격선을 정해놓고 트레이딩을 해보는 그런 좀 도전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저는 내일의 테마로 택트주로 선정을 해봤습니다. 자, 택트주 중에 가장 주목하시는 종목 좀 궁금한데요. 네. 뭐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네. 저는 이제 상대적으로 아직 그렇다면 좀 많이 상방으로 열려있는 폭이 좀 큰 기업을 좀 선정을 해봤고요. 네. 택트주들 사실 현금 흐름표 보면 쉽게 매수 버튼이 나가는 그런 상황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지난해 어쨌든 자금 조달을 성공리에 맞춰서 올해 운신할 수 있는 그런 현금들을 좀 만들어 놓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좀 도전이 가능하겠다라는 판단에서 저는 영화관 관련주를 CJCGV요? 네, 사실 대안이 별로 없습니다만 CJCGV는 1분기 적자였는데 그렇죠? 네, 네, 맞습니다. 네. 지금 그 실적은 단연코 뭐 아주 좋은 상황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그래도 좋지 않았던 그런 실적 안에서 유의미한 그 지표들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어요. 수치들이 네. 지금 중국 법인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가 여기서 이제 발언이 됐기 때문에 지난해 같은 경우에 완전히 스탑이 됐었던 상황인데요. 네. 이번 1분기 같은 경우에는 중국 법인이 흑자 전환으로 돌아섰고요. 네. 베트남 법인도 흑자 자고요. 지금 맞아요.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빨리 블록버스터 같은 해외 영화들이 개봉이 제작이 돼야 되는데 그게 지금 절벽에 가까웠었던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분노의 질주 9을 통해서 전 세계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개봉을 한다고 하니까 네. 이런 모멘텀까지 더해져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보도록 합니다. 네, 2분기 조금 기대를 해보면서 그럼 매수 전략 한번 들어볼까요? 네. 네, 기술적으로는 현재 3만 800원, 850원 선에서 움직여주고 있는데 네. 제가 그 준비를 하는 과정 속에서 지금 슈팅이 나온 상황이에요. 그래서 3만 500원 이하에서 그래도 좀 잡아보도록 할게요. 네, 3만 네. 500원 이하에서 잡아보도록 하고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요. 2만 7천 원 선. 지난번에 계속해서 매물을 소화를 했던 가격대 2만 7천 원 선정 도와드리면서 목표가로는 직전 고점 3만 8천 원 제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수가 3만 500원 이하로 잡아주셨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테마니슈 코스파트너스의 김남부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